시장과 가격, 경쟁과 효율성. 어라? 같은 피자인데 왜 가격이 틀리지? 그러게. 같은 종류 피자인데 가격이 틀리네. 같은 피자라도 서비스, 맛 또는 이윤에 따라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야. 그럼 난 가격이 싼 데서 먹을래. 같은 서비스, 같은 맛 등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싼 데서 먹어야지. 그러다 보면 다른 피자집도 가격을 내리거나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하거나 더 맛있게 하든지 서로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될 거야.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경쟁? 경쟁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만들지. 경쟁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고 경쟁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야. 경쟁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? 옆 피자집이 더 싸게 파는데 다른 피자집은 맛, 서비스가 똑같다면 사람들은 그 피자집에 가지 않게 되겠지. 그러면 그 피자집은 경쟁에서 밀리게 돼서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거야. 이처럼 가격이 더 싸지 않은 피자집은 더 맛있거나 더 친절한 서비스로 싼 가격에 피자를 파는 집을 이기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게 되지.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맛있는 피자를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먹을 수 있는 거지. 이처럼 경쟁은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것이란다. 그럼 경쟁이 나라를 발전하게 한다는 것은 왜 그런 거야?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하지.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성 증대, 즉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단다.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당당히 이겨 더 많은 물건을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경수야, 우리도 경쟁할까? 이번 중간고사 누가 더 성적 잘 봤나? 에이, 넌 나보다 공부 잘하잖아. 에이, 차라리 피자 누가 더 많이 먹나 경쟁을 하지. 뭐, 경수는 먹는 것만 좋아하는구나.